자,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발생된 진원지인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중국의 상황이 사실 우리가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했었지만 이제 뭐 우리가 뭐 우리 코가 석자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 경제 그 의존도도 좀 25.7%인가요? 세고 이 중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GDP 200%가 넘는 그 기업 부채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상황으로 생기면서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훨씬 안 좋아지고, 그렇죠? 엄청난 적자가 더 생기고, 그럼 결국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트리거가 돼서 금융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경제가, 중국 경제가 퇴보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좀 깔려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JP 모건의 전망, 그리고 한국은행이 전제했던 그 시나리오, 이것을 근거로 하면 어쨌든 3월에 고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이제 3월 말, 그리고 4월에는 종식이 된다라는 전망의 근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 전망이 맞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근데 이게 가정이 틀려지면 나머지 내용도 틀려지겠지만, 이 가정이 틀려져서 확산 규모가 더 커진다면, 그러면 이제 이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빨간색 선분을 보시면, 2007년까지 14.3%로 크게 고공행진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름의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큰 폭의 가파른 하락을 한번 맞이했죠. 근데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죠. 이거는 IMF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봤을 때도 중국 경제가 레벨 다운되는 것이지 갑자기 경착륙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한 가지 근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잠깐 하향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 10월 달에는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 2020년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달에 전망치를 수정 조정했는데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8에서 6.0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완화된다라고 전망을 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포인트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감염자의 증가 속도보다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보면 IMF도 전제를 깐 것이 중국의 확진자는 이제 레벨 다운되는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종식의 분위기로 간다. 피크는 이미 찍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3월에 피크를 찍고 4월에 종식된다라는 그 IMF의 전제하에서는 이 지금 IMF 보고서가 며칠 날 나온 거죠? 이게 2월입니다. 2월 말쯤에 2월 말. G20 회의가 열렸을 때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치 6.0%에서 5.6%로 하향 조정했고요.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올해 4월 달에 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건 정식 보고서죠. 그때는 더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의 경과를 지켜보고 경제 2020년 한 해의 경제를 다시 한번 전망을 할 텐데 더 확산될 경우라면 그때의 지표는 굉장히 더 뚜렷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4나 5.0 정도인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포인트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의 정도가 0.4%포인트 정도인 것이지 지금 위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려면 위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위기가 역사적으로 근래 역사에 있어서는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통 짚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위기 시점에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때 -5.1%를 찍습니다. 정말 위기였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움푹 패였는데 그게 0.8%입니다. 여전히 플러스예요. 근데 2.0% 혹은 1%대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저는 좋은 경제라고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려운 경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만 이걸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국 레벨다운 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 압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는 거죠. 총 가동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V자 곡선의 회복세가 또 예를 들면 1분기 때 못했던 투자, 미뤘던 투자가 2분기 때 집중됩니다.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수출이라든가 지금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7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입국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반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파트너 국가, 파트너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굳이 왜 지금 회의를 하냐 하면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코리아 코로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이 들 만큼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 것은 뭐냐면 수출 계약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바이오와의 미팅이 취소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제품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수출 계약합시다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엑스포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서 이런 신제품을 마음껏 뽐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니까 수출 계약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나 이게 종식이 될 경우는 미뤘던 그 미팅들 이런 것들이 다시 붐업이 되는 것이고 미뤘던 투자나 신제품 출시가 다시 붐업되면서 급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 아까 사스 사태 때라든가 메르스 사태 때처럼 그 해당 시점에 움푹 패이고 다시 급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간 경제 성장률에는 0.4%포인트만큼의 하향 조정 압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중국 경제의 위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스 사태가 벌어졌던 2003년이나 메르스가 몇 년도죠? 메르스는 2015년 우리나라 15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세계 경제, 각국의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 자체의 그 체력이 네.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 금융 위기도 거치고 하면서 네. 해결하기 네. 위해서 무리한 재정 그 정책과 네. 양적 완화들을 통해서 금리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체력이 아주 바닥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예전의 충격과는 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중국 경제가 만약에 급격한 침체를 맞이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코로나 사태 때 전, 사스 사태 때가 4.3%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16.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만 하향 조정되더라도 거의 한 16.9%, 17%만큼의 가중치가 적용이 되더라도 세계 경제적인 영향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플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제조업들, 자동차 기업이나 여러 전자제품 기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 이미 중국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차질이라든가 생산 규모의 감소 이런 것들 또 여행 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여행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 항공 또 면세점업 이런 데로 또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2003년과 비교하면 중국 경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위기는 곧 세계 경제의 위기로 간다. 라는 그 시나리오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 올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기업 부채 문제, 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위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국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한 그 팩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좀 백데이터를 더 준비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이제 채무 상환 능력 자체가 크게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중국 경제가 탈바꿈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중국 경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논리가 근거가 100개가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 앞으로 더 부상할 거라고 보는 근거도 또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기 온다 안 온다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위상이 더 견조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전제가 이 저 코로나 사태가 네. 뭐 최근 2, 3개월 이내로 뭔가 정리가 되는 걸 전제로 네. 말씀하시는 예, 거겠죠? 예, 그게 좀 장기화되면은 예. 좀 달라지는 거고 3, 4월 달 안으로 종료가 되면 그냥 1분기 혹은 2분기까지의 충격으로 마무리되고 그리고는 2분기나 3분기쯤에 급반등해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요 1분기에 예. 그 구정 이후로 예. 모든 움츠러들었던 소비 행태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2분기에 실적이 확 올라가면서 네. 그 갭을 좀 낮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어떤 금융위기가 터진다 네. 해도 세계 네.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문제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 네. 국가잖아요. 네. 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로 갈 것이다.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미국 시장은 견고하게 자기의 그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다.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네. 여기는 소비, 예. 소비를 저 구매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아, 중국 경제가 이미 탈바꿈을 시작했습니다. 약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신창타이라는 단어, 뉴노멀에 해당되는 거죠.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경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는 대외거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내수를 키운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산업구조도 바꾸죠. 고차원적인 하이테크 산업을 엄청나게 진흥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중국이 세계 무역 수준에서 1위로 부상한 이런 그 벌크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 질적인 수준, 그 산업을 누가 리딩할까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선행 지표가 특허 출원 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허 출원 건수를 보시면 중국이 미국을 그냥 완전히 압도합니다. 두 배 이상이에요. 지금 특허 출원 건수가. 근데 이 특허 출원 건수에는 소위 뭐가 있느냐.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 증강현실 기술, 5G 기반 산업 이런 종류에 있는 소위 미래 산업을 리딩하는 영역에 뭐 자율주행도 다 포함이죠. 이런 영역의 특허 출원 건수가 그냥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 경제의 위상, 결국은 구조적인 변화인 거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6.0% 성장률이 물론 5.3%, 5.4 아니면 IMF가 전망한 5.6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5.6% 수준의 성장률이 아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어쩌면 100km로 달리다가 7, 80km로 줄어든 건 맞지만 여전히 나머지 모든 나라가 20, 30km로 달리는데 중국을 추월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가계부채 이런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이 성장세는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높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6.0%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GDP 규모가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유지하는 정도면 이거는 어쩌면 구조적인 그 체질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신창타이에서 얘기한 게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의 전환. 소위 우리나라도 중성장 국가에서 저성장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잠재 성장률의 둔화, 선진국화되고 있다. 지금 유럽의 성장률 1%대가 안 돼요.
일본 경제 성장률 0%대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 2.5% 성장해놓고 초장기 호황을 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쩌면 선진국화 되고 있다고만 표현한다면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되는 어려움 이런 거 분명 있지만 이걸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성장 고착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도 어쩌면 중성장 고착화로 가고 있다라고 연착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만약에 그 중국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네. 그것이 중국 내부의 문제 혹은 중국과 이렇게 거래하는 그 주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충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 가지 그 중요한 근거가요.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좀 어렵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예요. 이게 네트워크와 관련된 건데요. WTO에서 발간합니다.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이 보고서, 이 WTO 보고서를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만 해도 중국의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7년 되면 중국을 거쳐야만 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도 중국의 제조가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생산이 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데 보시면 세계 중간재 수입 규모가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14%나 돼요. 그럼 수많은 나머지 국가들이 중간재를 엄청나게 수출해도 그걸 사줄 데가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못 사주면 나머지 제조업도 같이 망가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액을 보면 중국의 국가별 중간재 수출액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막히면 미국도 망가지는 거고 한국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한 반론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네. 그 뭐죠? 그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네. 그 이렇게 공장들을 이전하고 네. 생산지를 이전하면서 네. 만들려고 한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중국의 영향력은 낮춰질 것이다. 그걸 제가 지난번 그 녹화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2020년 경제 전망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그 트렌드를 차이나 엑소더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어렵다. 인건비 이미 너무 높아졌어.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들의 경영 여건이 완전히 개선됩니다. 나머지 신흥국들의 그 지방을 가보면 이 자동차 배터리 놓고 TV 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공장 돌리고 합니까? 전기, 에너지 인프라, 물류 인프라, 그리고 수도 인프라, 뭐 이런 여러 인프라, 도로 인프라, 물류 인프라,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었는데, 이런 수준이 개선되고요. 중국의 인건비 수준을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기업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이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의 반등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더 격화됐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애플처럼 충격이 없었죠. 이미 우리는 삼성전자가 예, 그 제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한 번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1%예요. 2019년 총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6%입니다. 2017년은 24.몇%였어요. 어쨌든 이게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으로 보내다가 그게 어느 날 한시에 베트남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시에 인도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현상은 이제 구조적으로 쭉 일어나는데 물론 기폭제가 되는 영향 요인은 있지만 이게 다음 해에 갑자기 모든 생산 기지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도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도 중국 경제의 레벨 다운 연착륙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 하방 압력은 맞지만 그것이 위기를 설명하는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현실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위기로 연관짓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예,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중국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대응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북방 정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남방 정책이고요. 몽골이라든가 이런 실크로드를 이제 건설하는 거, 이런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에 대한 매꿈 현상, 매꿈 역주기 정책을 펼치는 거죠. 경기가 크게 급락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